지금 갑자기? 시작과 동시에? 해봐요. 그러면 해봅시다. 카페 알바생 누나가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상황을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나이키 코리아님이 손님이었어요? 아니면 같이 카페에 알바하는 알바생이에요? 처음 갔어요 거기? 카페?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 세 번이나 갔어. 세 번 갔으면 세 번 간 걸 기억하는 것도 이미 그 누나가 마음에 있나 보다. 아, 카페 세 번 가고 결혼 상상을 했다는 건 양심 어디 갔지? 예뻐요 누나가? 어때? 어떤 누나야? 오늘 처음으로 웃었다 내가 진짜. 아, 고마워 고마워. 세 번 연장으로 갔죠? 띄엄띄엄 간 게 아니고 세 번 연장으로 갔어. 그럼 기억해. 맞아, 그러면 기억해요. 서비스 안 줬어요? 서비스? 오, 서비스 줬어요. 박수, 우선 박수 치고 가자. 야, 박수 치고 가자. 야, 케이크. 아, 서비스 받았으면 아, 오해할 만하네. 에이, 전화번호 아직 아니야. 전화번호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 전화번호 아닙니다. 참으세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앞서 나가지 말고 괜히 좋은 카페 잃지 말아요. 우선 앞서 나가지 말아요. 아, 그러니까 케이크를 주니까 그 언니가 너무 좀 바람을 넣긴 했어. 한 두 번만 더 갑시다 카페. 그리고 얘기 한 번만 후기 좀 들려줘요. 재밌겠다. 어? 나이키 코리아님 또 오셨다. 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요? 우리 궁금하잖아. 또 갔어요? 카페 또 갔어? 아, 왜 고백을 해? 고백하지 말라니까. 거봐, 고백하지 말라고. 내가 두 번은 다 가자 그랬잖아. 아, 어떡해. 고백하지 말라니까. 아, 어떡해. 마음이 너무 아파. 방금 그냥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하고 가서 고백을 하러 간 거였어? 아, 우리 현희 언니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아, 작은 카페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었는데 뛰쳐나왔대. 장기전으로 갈 거야? 한 번 더 고백? 야, 또 하러 간대. 그 정도로 좋아요 벌써? 저렇게 좋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좋아? 누나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포기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근데 이제 상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만 해보세요. 아니야, 그건 안 돼. 그 받아줄 때까지 그 누나가 만약 싫다 그러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래요, 이제 신고해요. 그래 맞아, 저거는 정말 맞는 말이야. 아프리카 어린이님, 우리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